글 적어주실 분으로 도로시 씨, 벤츠 씨 그리고 공대생을 지목합니다. 공대생. 이거 드시고 콘텐츠를 만나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송주 블랙면, 그리고 위에는 노각입니다. 노각 무침, 그리고 매운 양념장, 그리고 육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비스커스 차. 요거를 왜 하게 됐냐면, 강유미 씨 채널에서 요 송주블랙면 영상을 찍으시다가 후반부쯤에 제가 요거를 컨텐츠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목을.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도 해야지 했는데, 중국 당면이랑은 벌써 저는 예전에 먹었고, 그리고 맵게도 먹었고, 그래서 아,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새로 갖고 왔어요. 매운 양념장을 새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면은 2인분이고 한 통을 다 넣어서 먹는 저도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제 채널에 처음일 거예요. 도전 챌린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아닌가? 그래서 이 양념장 하나를 다 넣어서 먹는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죽겠죠? 우선 부어볼게요. 빨려서 죄송해요. 너무 안 열려서. 자, 매운 양념장 박교철 써 있어요. 우. 짜서. 오! 대박입니다. 나 어쩌지? 저도 제가 어느 정도를 매워하는지 예전에는 알았는데 조금씩 더 먹어가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 됐다 싶기도 했는데 양념장을 볶고 나니까 걱정부터 앞서요. 이거 어떻게 먹지? 저도 챌린지니까 여러분 좀 많이 무모한 거예요. 챌린지는 원래 무모한 거잖아요. 예,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챌린지입니다. 제가 과연 이거를 먹을 수 있는지, 과연 매워할지, 그리고 매워도 끝까지 먹을 수 있는지, 네, 지켜봐 주십시오. 강유미님, 안영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런 컨텐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팬입니다. 구독자예요. 자, 육수 좀 벗어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다. 이건 저도 무서워요. 그래도 면이 두 개니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옥 색깔. 이야. 비벼졌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도 챌린지입니다. 무모한 도전이죠. 한번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냉면, 면 양은 두 개고요. 양념장은 한 통 다 부었습니다. 500g. 아, 떨려. 아, 매운 음식 먹고 항상 떨리지만,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떨리네요. 아, 여러분. 지옥 색깔. 손 떨려. 온몸이 떨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강유미님, 감사합니다.
입에 담으셨죠? 맛은 있다. 이게 고춧가루 풋내가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조만간 매워질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저 이 맛이 되게 맛있어요. 눈물이 났나요? 아닌가? 콧물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약간 화끈거리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콧물. 완전 녹아. 매운 것도 매운 건데 양념장을 많이 넣으니까 퍽퍽하네요. 육수를 넣고 싶긴 한데. 얍. 여러분, 양념장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매운 것도 매운 건데 퍽퍽해서 안 넘어가. 육수를 조금만 볼게요. 너무 퍽퍽해. 이렇게. 얍.
아니 그냥 육수 넣어서 먹을게요. 그냥 퍽퍽해서 안 넘어가. 매워요 여러분. 매운 것도 매운 거고 퍽퍽해서 못 먹겠어요. 약간 나는 육수를 이렇게 넣어서 먹겠습니다. 여기 눈물 나죠? 아 그래 이 맛이지. 아유 퍽퍽했어. 이거 먹어야죠. 아, 육수 시원하다. 저는 육수를 부었으니 우선 챌린지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실패. 맛있게 먹을게요. 아, 뻑뻑해서 목구멍이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맵습니다, 여러분. 맛있다. 이거 맛있지? 아, 맵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맵습니다. 아, 역시. 맵고, 양념장을 한 통을 다 넣어서 먹으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뻑뻑해서 약간 넘기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맵기도 하고, 해서 육수를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챌린지 실패! 그럼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오즈 여러분 사랑해요.